키 발음도 없어서 김치를 표기하지도 못해서 생긴 단어가 파오차이야.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자, 최근에 또 파오차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추자연 우유광 커플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 추자연님이 중국 SNS에 라면 먹는 장면을 넣었는데 거기에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를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됐습니다. 추자연 같은 경우는 정말 한국, 중국 양국 팬들 생각을 많이 하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실수를 하셨을까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행히도 거기에 대해서 즉각 피드백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 피드백을 보고 나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고민하며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김치의 올바른 중국어 표기법에 대해서 찾아봤다. 그간 김치와 파오차이의 번역 및 표기는 관용어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작년 7월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의 훈령 이후 신치로 표준화되어 명시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새롭게 표준화된 외국어 번역 표기법 신치가 아직은 널리 통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을 보고 나서, 아, 지금 한국은 파오차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 정말 맹목적 분노가 생겨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중국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중국을 좋아해서 중국적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국이 좋아질 수가 없더라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저도 가끔 모르는 게 있거나 영상을 만들 때 많이 자문을 구하고 하는데 사실 파오차이라는 단어에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보고 나니까 정말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추자현 파오차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국인들은 왜 파오차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화가 나버리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뿅. 우선 여러분은 파오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중국이 한국의 김치를 빼앗아가기 위해 우기는 단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래는 말입니다. 파오차이는 중국에서 김치를 뜻하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시를 스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초밥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파오차이도 중국의 음식이지만 중국에는 김치라는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절임류 음식인 파오차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김치도 중국 본토의 파오차이도 둘다 파오차이라고 부르게 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막 우리가 엄청나게 분노하는 그런 의미가 처음에는 아니었던 거죠. 문제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중국어가 정말 외래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외래어를 쓸 수가 없는 개똥 같은 언어라는 점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대부분의 언어는 외국어를 자국의 글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그렇게 못해요. 하다못해 영어 발음이 세계에서 가장 좋지 않다고 하는 일본에서도 맥도날드를 마고도나루도라고 하면서 비슷하게 부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맥도날드를 어떻게 부를까요? 마이당라오라고 부릅니다. 햄버거는 어떻게 부를까요? 함바오 라고 부릅니다. 스타벅스는 심바크라고 부르죠. 파스타는 이따리미엔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자국어로 표기를 못해서 다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한자 베이스의 언어는 중국어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뭐 중국에서도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하고 신랑 신부도 신랑 신부라고 하죠. 그런데 김치라는 단어는 순수 한국어고 한자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어가 보통화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사투리와 발음 들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키 발음이 나는 한자가 없어져 버려서 김치라는 단어 자체를 만들 수가 없고 대체 단어를 만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음식인 파오차이를 사용하게 된 거고 결국에 중국에서 대중적으로 쓰이는 김치를 대체하는 단어가 된 겁니다. 자, 들어보면은 이제 파오차이가 김치가 되어버린 이유를 아시게 됐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파오차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디가 문제일까요? 중국 정부가 문제인 겁니다. 언제나 얘네들이 문제죠. 중국 정부가 이 파오차이라는 단어를 정치적으로 사용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파오차이라는 단어 자체에 지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버리게 된 거죠. 원래 중국 정부가 파오차이는 김치고 김치는 중국 거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기 전에 말이죠. 중국 사람들 그 누구도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파오차이라는 단어로 엮어서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은 극한의 국뽕종 자들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고조선이 전 세계를 지배했고 뭐 한국이 과거에는 엄청난 제국이었고 이러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논리를 펼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속된 말로 환빠다 뭐 이렇게 불리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사람들을 무시받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무슨 역사
유튜버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수십 수백 명 정도가 댓글을 겁나게 날립니다. 막 위대한 한국의 과거를 왜곡하는 유튜버네 어쩌네 하면서 이러면서 말이죠. 그거를 보고 중국인들이 커뮤니티에 퍼가면 한국인들 대부분은 공자가 한국인인 줄 알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돌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는 중국 내에서도 김치가 파오차이고 파오차이는 중국 음식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은 환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를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패권주의, 하나의 중국 뭐 이런 걸 선언하면서 극한의 국뽕을 정부에서 추구를 해버렸던 게 문제인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갑자기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의 조상은 세계를 점령했고 우리는 대제국의 후예입니다. 환단고기를 교과서로 사용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대도시의 사람들과 그 외 사람들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나라거든요. 좋은 도시 살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 식당에도 가보고 뭐 외국 음식도 먹어보고 하는데 시골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런데 대도시에 안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도시에 살더라도 외국 음식을 찾아서 먹지 못하는 빈곤층들을 합치면 그 숫자가 수억 명에 달한다는 거죠. 중국에서 한 식당 가서 제일 저렴한 순댓국 같은 거 먹어도 한화로 12,000원, 15,000원 막 이렇게 팝니다. 서민 음식 3끼, 4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이죠. 물 건너오면 결국에 다 비싸지게 되잖아요. 중국에서 칭따오 하나로 한 병에 1,000원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칭따오 먹으면은 7,000원, 8,000원 주고 먹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평생 한국 음식을 먹어볼 일이 없습니다. 김치? 그게 한국 음식인지 중국 음식인지 몰라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저런 논리를 채택해버리면 저 수억 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김치는 파오차이, 파오차이는 중국 음식,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뭐 정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땅한 대체 용어까지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김치를 이야기할 때 파오차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라바이차이나 씬치 같은 단어들이 있다고 하지만 라바이차이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갈리는 사투리 같은 개념이고 씬치는 우리나라 문체부에서 작년 7월부터 씬치라는 단어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뭐 독도나 동해처럼 열심히 알린 것도 아니라 그냥 훈령 하나 때렸을 뿐입니다. 평생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부르며 살았던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라바이차이는 사투리고 씬치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인 겁니다. 뿅. 자, 저는 이번 추자연 사태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추자연은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고 양국 문화를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마저 씬치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었다. 이제부터 잘 쓰겠다. 중국에서도 씬치라는 단어를 널리 알리겠다. 이런 피드백을 보여줬습니다. 추자연도 모르고 있던 단어를 과연 중국인들은 알까요? 씬치를 알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한국에서 훈령 하나 딸랑 때려놓고 씬치라고 쓰세요 한다고 도대체 어떤 중국인이 평생 파오차이라고 부르던 김치를 씬치라고 불러줄까요? 파오차이라는 단어 자체에 분노를 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파오차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화가 나고 파오차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씬치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거죠. 독도와 동해처럼 먼저 알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패권주의를 위해 극한의 국뽕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국뽕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된 단어가 파오차이라는 걸 한국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대응하면서 까는 거하고 그냥 파오차이 하면 맹목적으로 화가 나버리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겠죠. 이 영상을 보고 나신다면 누군가가 김치는 중국 음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화를 낼 게 아니라 반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키 발음도 없어서 김치를 표기하지도 못해서 생긴 단어가 파오차이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판 환빠들이나 하는 주장을 너네 정부에서 쓰고 있다고. 한국 음식 한 번도 먹어보질 못했으니 정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